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쪼잘쪼잘 뭡니까? 좀 시답잖은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 제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좀 흥미있게 클릭해 보시라고 제가 셔터국 발사기 허위 매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꼭 누구를 욕하고 이런 뜻은 없고 그냥 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어떤 제 신뢰감이나 어떤 제 장사 철학이나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마인드를 혹시라도 어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 찍어봅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12시 45분쯤 됐는데 조금 있다가 한 1시 반, 2시쯤 돼서 요 이제 셔터국 발사기 모델 납품 갈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노출은 조금 더 많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나 이런 판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제가 큰 업체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노? 흐르는 쫄쫄쫄쫄 흐르는 냇물에 그게 그 사람들의 벌이라 치면 저는 거기서 톡톡 튀어오르는 방울을 이렇게 입으로 하나하나 받아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규모 자체가 제가 뭐 크거나 대단하거나 뭐 이렇진 않다 보니까 더큰 업체들도 많고 자본력이 더 대단한 업체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막 대단히 많이 팔고 제가 막 이렇게 규모가 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제가 매장당하거나 살아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항상 재고를 갖고 있고 총판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총판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본사에 이제 이렇게 좀 의뢰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본사나 이런 총판이란 그런 단어를 제가 적절히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도매 또는 총판 이런 단어에서 되게 신뢰감을 더하기 때문에 약간은 은근히 그런 걸 적당히 저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한테서 사게 어떻게 만들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왔죠. 한 7년 판매한 지가 그 정도 됐나요? 항상 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셔틀국 발사기나 또는 이런 자동 관련한 어떤 배드민턴 전자제품들을 직접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실제 업체는 몇 군데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고 하니까 갖고 있기가 되게 자본금이 많이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저를 전혀 모르는 학교 관련 관계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이런 모델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구입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 샵 또는 해당 지역 이제 학교 납품 업체들이 무조건 납품을 따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또는 저 말고 이제 다른 비슷한 류의 어떤 머신을 판매하는 셔틀국 발사기 로봇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이제 도매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도매를 받아서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공급을 하고 그쪽에서 납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도매를 주고 제가 대신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이쪽에서는 이제 저에게 주는 그런 배달비만 빼고 이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이렇게 구매 의사를 말씀해 오시는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본사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아, 그냥 이제 이야기부터 하나 하고 또 이제 서론을 또 다른 이야기 좀 엮어볼게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문의를 해 오셨어요. 요 이제 조금 개선된 모델이고 최신형 모델이거든요. 요게 리모컨으로 착지 지점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모델이고 요 부품들이에요. 이제 요 테스트 해가지고 가져갈 건데 아침에 이렇게 문의 전화를 해 오셨을 때, 그래, 대충 이러이러합니다. 머신만 이렇게 싸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구성품들 다 엮어서 조금 더 가격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퇴근할 때쯤 돼서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은 이래요. 이제 요 모델명을 이야기하면서 요 모델명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 모델명으로 올려놓으면, 거기 이제 행정실 관련 그러니까 요런 게 구매 어떤 뉘앙스가 요것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구매 뉘앙스가 두 개예요. 체육 선생님이나 관련된 선생님이 진짜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이 기필코라는 사람 되게 신뢰감 있고 여러 곳에 납품하고 에이스 잘해주네. 그러면 행정실에 가가지고 관계자분한테 요요 기필코 요
모델 이 사람한테 여기서 요걸 사세요. 이렇게 딱 꼽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너가 올리는 물품 번호 거기 있거든요. 우리 S2B라 해갖고 학교 납품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제 어떤 모델을 정확하게 남발을 딱 이야기해주면 그걸 딱 사달라 하면 그렇게 사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약간은 선생님이 좀더 적극적이고 선생님의 파워가 입김이 좀더센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좀 쉽게 쉽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아 이게 필요합니다. 실장님 이거 좀 알아보고 행정실장님 이거 알아보고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행정실장님이 알아서 이제 검색해서 그런 분들도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당신이 제일 믿음직스러운데 요거 우리 선생님한테 요거 당신한테 사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더 많은 경우는 그런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 관계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납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모델명이라든지 비슷한 단어로 검색하면 최저가부터 뜨거든요. 최저가부터 뜬다는 거는 어떻게든 제가 가격을 낮춰놔도 또저 밑으로 더 밑으로 더 이렇게 계속 가격으로 쳐요. 보면 막 구차할 정도로 뭐 100원 빼고 뭐 200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계속 최저가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행정실 그 구매 담당 하시는 분이 그냥 최저가에다가 클릭하거나 또는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이 모델을 사고 싶다 이래 됐겠죠.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드물어요. 저는 뭐 제가 뭐 총판이니 제가 AS 다 책임지니 제가 이거를 직접 다 배달을 가갖고 교육 자료를 직접 다 만들고 공급하니 이렇게 엄청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거는 솔직히 제가 파는 것보다는 다른 납품 업체에서 도매로 팔아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저한테 도매를 요청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실 관련 분이 아 이거 우리 선생님이 원해가지고 납품 받고 싶다 납품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쪽 이제 관련 업체 사장님인가 모르겠지만 아이 제품 쓰레기라고 이거 20년 전에 또더 전에 만든 거라고. 이거 고장 너무 많이 나가지고 쓰던 못 한다 하면서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한 게 쓰레기다. 만든 지 20년도 더 됐다. 이건 쓰지도 못하는 제품이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폄하를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자기가 올려놓은 상품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강 이제 감을 잡았죠. 여러분들도 이거 조금 좀 자세히 좀 해본 분들은 아, 이 대사가 왜 나온지 알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행정실 관련 분이 엄청 겁을 먹었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쌤한테 선생님이 요청하신 이 상품이 쓰레기라고 하고 이 업체 관계자분이 이 고장도 너무 많이 나고 해갖고 쓰지도 못한다고 20년 전에 더 만든 이런 구형 제품을 왜 쓰냐 하면서 막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오셨던 거죠. 이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선생님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사장님 이런데 이런데 이런 막 이야기를 하길래 한참 듣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선생님, 뭐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닌데, 웃으면서, 제가 볼때그 사람 이거 재고 없다고. 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재고 없이 다 장사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제 이래 수입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도매로 받아가갖고 납품을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런 거래가 그렇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예, 이러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행정실 관계자분한테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을 추천하지 않던가요? 그걸로 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아시냐고. 예, 그 사람은 그쪽 업체하고 그냥 나쁘게 말하면 붙어 먹는 거예요. 그쪽이 더 편하고. 만약에 이걸 팔아서 이쪽 학교에서 이걸 원해갖고 이랬으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거나 저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리고 그냥 남이 파니까 남 이미지 따와가지고 그냥 최저가를 올려갖고 이 전화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그거 중고 자동차 사기치고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꼬셔갖고 오면 딴거 엮어 팔고 눈탱이 때리고 이런 거다 그런 사업자들의 어떤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이 쓰레기가 아니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쓰레기겠죠. 그래, 그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가 서핑하고 이렇게 하고 정보를 다 수집하시고 우리 카페에 보면 선생님들 진짜 많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제 회원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구입해 주시는 고객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한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은 되게 무던해요. 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듯이 나쁘게 말하면 호구같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실 관련 분들도
전에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고 좀더 깎아달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가격 절충도 해오시는 분도 있고, 그분은 느낌이 학교 살림을 자기가 직접 알뜰살뜰하게 사는 분 같았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사달라 하면 대강 검색해가 최저가 사고, 또는 뭐 그쪽 업체 이야기 듣고 대강에 사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생님, 이거 출시된 지몇년 되지도 않았다고. 20년 전에는 이런 셔틀콕 발사기 자체가 없었다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델은 출시된 지몇년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갖다 20년 전에 나오고 다 부서져가지고 쓰레기라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걸왜 살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올려놓은 사람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차라리 자기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준비해갖고 공급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자기가 마진이 더 좋구나. 근데 웃기게도 이거보다 훨씬 그게 더 비싸요. 자기가 이렇게 납품하려고 했던 게. 그 마진이 더 좋겠죠. 기능은 이게 더 많은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고장이 많이 나고 이랬었으면 이 모델 자체를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계속 검색해 보시면 제 납품해 놓은 학교들 다 유지 관리 제가 잘 해드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원하시는 데 하셔도 되고, 저는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갈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 갖고 있으니까. 카페 보면 내 날마다 새벽에 그 수입 통관 돼갖고 도착하는 거 새벽에 이렇게 구루마에 싣고 막 밀어갖고 적재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신뢰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이런 재고 부담을 안고 판매를 하고 제가 또 이거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고 AS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걸 증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신뢰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행정실 관계자분한테 그냥 이 모델 싸게 사줘 이렇게 했다가 그 지금 취소하고 이제 제가 판매하는 그 모델 넘버 물품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제 거를 딱 지정해 주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주문하라고. 그래갖고 그렇게까지 조금 놀라기도 하셨는데, 이제 진짜 안 사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다음 날 8시 오전 8시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계약 체결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제가 또 너무 바빠갖고 실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시간 안될것 같고 제가 월요일 날그 오후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 그때 같이 가갖고 납품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하니까 제가 뭐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뭐 책임 안 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걸 아시니까 고맙다 하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를 팔면서, 또 제가 남을 욕하거나 어떤 다른 상품을 욕하지 않으면서 이걸 더 팔고 신뢰감 주기가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이걸 이제 구매하셨던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또 다른 선생님이 오면 또 전화가 와요. 이제 내가 이거 쓰려고 하는데, 이렇다, 이렇다. 그럼 또 다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저기 뭐냐. 아, 이것도 이야기 하나 더 걸쳐볼게요. 이제 한 학교 행정실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델을 쓰는데, 김필코 사장님이 판매하시길래 우리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제가 판매한 거 아니면 안 고쳐줍니다. 그래, 행정실 실장님 거기 구입하셨던데 전화해서 그렇게 수리받으세요. 하니까 그 행정실장님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AS 절대 못 해준다고. 이건 AS 해줄 수 없는 거다 하면서. 그래갖고 완전 배째라시고 나온 거죠. 아, 나그 이야기 듣는데 와, 장사 진짜 편하게 한다 싶었어요. 아,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구나.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 선생님이 이제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새로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씩씩거리면서. 근데 결국에 사도 또 나한테 안 산다? 또딴데 산다? 조금 더 흐른데. 저는 이렇게 그때 길민호 선생님 학교죠. 천안에 워낙 이렇게 납품을 많이 가고 덕분에 이렇게 소개도 많이 주시고 해갖고 제가 많이 판매했었는데 고장이 딱 났을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수리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와, 경비가 진짜 많이 들잖아요. 갔다 왔다 하는 게 이제 하루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품목이고, 또 그만큼 고가의 머신이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배우잖아요. 아, 선생님한테 어떻게 써갖고 지금 이 지경이 났습니까? 물었으면 선생님 막 이야기를 하고, 저도 수리해 가면서, 아, 다음 사람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다른 업체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막 친한 척 하면서, 근데 전화 딱 해오면 딱 느낌이 온다? 그냥 필요한 이야기, 적당히 이제 존중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막 떠받드는 듯한 그런 막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그래갖고, 아, 이게 또 무슨 두실점수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이거 이렇게 계속 탈이 나는데 관리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래요. 아, 그 내한테 사기도 안 하고 당신이 왜 그걸 내한테 묻냐고. 네가 그 도매로 총판이니 어디니 그거 샀는데 그거 물어보라 하니까 안 가르쳐준대. 모른대 자기도. 그냥 알아서 하래. 자기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관계자분들이 계속 이제 그 공급했던 샵 사장이나 납품업체에다 대고 시급 왜 계속 이래 되냐고. 이거 해결책 좀 달라 하니까 자기가 안 찢어서 일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결국 안 가르쳐줬어요. 그걸 왜 가르쳐줘? 내한테 사기도 안 해놓고. 그래, 같이 좀 사업 노하우 공유하자 이러는데. 그 터무니없는 소리는. 제가 암만 허술해 보이고 이렇게 좀 착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저보다 더 많이 파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지도 맞겠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책임지고 좀 당당히 팔고 덜 비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거 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AS 어떤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오시고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뢰하고 그렇게 구입해 주시는데, 그런 과정에 이런 어떤 다른 업체들 간의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어요. 누가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또저 또한 다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적당히 은근히 거짓말 할 거예요. 장사에 거짓말 없이는 안 되잖아요, 또.